안녕하세요. 저는 인디포럼 영화제를 주최 주관하고 있는 인디포럼 작가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는 박홍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디포럼 사무국장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디포럼 영화제는 이제 인디포럼 작가회의가 이제 열고 있는 영화제고요. 인디포럼 작가회의는 독립영화 감독 그다음에 평론가들이 모여 있는 자율적인 어떤 단체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독립영화를 새롭게 발굴하고 소개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인 독립영화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96년도부터 영화제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올해로 23년째를 맡고 있는 국내 가장 오래된 독립영화제입니다. 신작 전에 공모된 수는 1155편이고요. 그 중에서 저희 프로그래머님들 네 분이서 심사를 해서 총 52편의 신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각자 또 지지하는 영화들도 살짝 다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정회의 할 때 거의 한 13시간 가까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논의를 하고 충분히 논의를 한 상태에서 작품을 결정을 했고요. 좀 다양하게 관객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이제 좀 알려지지 않거나 그러니까 지지하는 영화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깊은 고민을 좀 나눴습니다. 저희 올해 인디포럼 2018 영화제 신작전 같은 경우엔 여성 서사가 주된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서사를 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작품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데자보라는 작품으로 원테이크 촬영 기법으로 메시지를 정확하게 잘 전달하고 있는 되게 독특한 작품이고요. 또 하나는 이삿날이라는 작품인데요. 이삿날은 새로 이사하는 여성의 불안감과 심리 상태를 좀 섬세하게 그려낸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지금 영화제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정신없고 바쁘지만 최대한 집중해서 영화제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게끔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디포럼 2018 영화제는요, 올해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종로 3가역 13번 출구 인디스페이스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진행됩니다. 상반기 국내 최대 독립영화축제 인디포럼 영화제에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Never stop! 이제는 독립영화